안녕하세요. 제이 미술신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그리기 아크릴 물감으로 반려동물 그리기 라이브 방송으로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물감 재료 설명하겠습니다. 티타늄 화이트죠. 옐로우 오크, 헌트시나, 번트 암버, 프루시안 블루. 이렇게 다섯 가지 물감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붓은 한요 정도 붓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채필 정도. 그래서 처음에는 칫솔로 들어가죠. 그러면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트. 네, 화이트 물감을 좀 짜놓고요. 고양이. 그리고 옐로우 오크, 그리고 헌트시나, 프루시안 블루. 배경은 조금 어둡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번트 암버, 많이 써서 물감이 잘안 나오네요. 그리고 다음에 칫솔로 칫솔이죠. 그래서 배경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번트 암버와 프루시안 블루. 그리고 옐로우 오크, 바꾸고 프루시안 블루, 번트 암버. 오늘 번트 암버를 좀 많이 섞어야 될것 같아요. 프루시안 블루. 이 정도 색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톤으로 깔겠습니다. 표시를 해놨는데 노란 테이프로 하도 안 보여서. 이렇게 잘 보이게 칠해놓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고양이 돼서 조금 세필이 좀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점점 더 프루시안 블루. 프루시안 블루와 번트 암버를 많이 사용해서 배경을 좀 어둡게 칠해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테이프 한번 띄워볼까요? 오 마이, 딱딱하게 붙여놨네요. 네, 좋습니다. 역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보면 하필로 작은 붓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네, 그리고 이쪽도 아이고 네, 위험했습니다. 네, 좋아요. 고양이의 반려동물 고양이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땡길까요?